안녕하십니까. 하동사업처장 이상근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청년 문화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 사업소별로 도전과제를 제시한 청년 공약 챌린지와 관련하여 우리 사업처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을 근절시키기 위한 표어 챌린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에 대해선 모든 직원들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근절이 되고 또한 무의식적으로 했던 말이 다른 직원들에게는 갑질 및 괴롭힘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에 표어 챌린지 공모를 통해 많은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지켜보고 이를 토대로 좀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청년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공모전은 9월 초에 시작하여 10월까지 한달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및 휴가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간을 충분히 가져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참 직원, 간부 직원 및 젊은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의무적으로 할당제를 실시하여 다양한 직위를 가진 직원들로부터 표 제출을 통해 그들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챌린지가 우리 회사 내 갑질 및 괴롭힘 예방 문화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동사업처 청년 공약 챌린지,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아웃!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하동사업처 지부위원장 허광량입니다. 우리 사업처가 시행할 청년 공약 챌린지 과제인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에 관하여 직원들이 경각심을 일깨우고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부위원장인 저도 이번 청년 공약 챌린지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사업처뿐만 아니라 한전 KPS 직원들의 직장 생활 내 노사 간의 원만한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면에 숨어 있는 부조리에 대한 근절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직장 내 갑질 괴롭힘에 관한 표 챌린지를 통해서 많은 직원들의 메시지를 저 또한 들여다보고 이를 참고하여 더욱더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사업체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동사업처 원앤온리 청년 공약 챌린지,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아웃! 파이팅!